오늘은 키를 바꿨을 때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변경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키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그 곡이 무슨 키의 곡인지를 아셔야겠죠. 그거는 악보의 맨 앞에 보면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조표를 가지고 알수 있는데, 샵은 이 붙는 순서가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순으로 붙고,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으로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샵이 하나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파에 붙는 거고, 샵이 두 개는 악보가 있죠. 그러면, 파하고 도. 도에 붙어 있는 거고. 만약에 세 개가 붙은 악보가 있다? 그러면, 파, 도, 솔. 이런 식으로 샵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붙어 있는 샵만 가지고 어떻게 무슨 키인지를 파악을 하냐면 그 규칙이 있어요. 이 샵은 파도 솔레 라미 시 순으로 붙으니까 마지막에 붙은 가장 얘는 파는 처음에 붙었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가장 마지막에 붙은 조표가 될 테고 파 도는 도가 제일 마지막에 붙었죠. 이 마지막에 붙은 조표의 음을 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은 도를 찾아보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시면 하나가 더 올라가면 지금 파에 붙어 있는 음이 시니까 한 음이 올라가면 여기가 도가 되겠죠. 여기가 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솔이잖아요. 솔이 으뜸음인 키가 뭐냐면 솔은 G키죠. 그래서 샵이 하나가 붙은 건 G키. 그러면 만약에 파도에 샵이 붙은 거를 한번 따져보면 마지막에 붙은 거를 시라고 뭐라고 했죠? 그러면 파도에 붙어 있어요. 도에서 이게 시니까 시, 도 위에 올리면 여기가 개 이름이 레가 되죠. 레. 레가 으뜸인 거는 디키. 얘는 디키가 되는. 한 가지 더. 파도 솔에 붙은 악보가 있다. 그러면 솔이 가장 마지막에 붙은 조표니까 얘를 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음을. 그러면 솔에서 하나를 더 올리면 도죠. 한 음이 더 올라가면 라가 되죠. 라가 으뜸음인 거는 A. A키가 되는 거예요. 샵은 그렇게 따져보고 플랫이 붙는 악보도 있잖아요.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으로 붙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랫이 하나 붙으면 시에 붙는 거고 두 개가 붙어 있는 악보가 있다? 그러면 시, 미에 붙어 있는 거고 세 개다? 그러면 시, 미, 라에 플랫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붙은 플랫을 보고 또 키를 어떻게 따지냐면 아까 샵은 파도, 솔레, 라미시에 마지막에 붙은 조표를 시음이라고 따졌지만 플랫은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순으로 붙잖아요. 마지막에 붙은 음을 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는 얘의 음을 파라고 보는 거죠. 이 음을. 그러면 으뜸음 도를 찾아보면 파, 미, 레, 도. 여기가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파죠. 개 이름이. 요 파가 으뜸음이 되는 거는 F키. F키가 되죠. 그래서 얘는 F키. 그냥 바장조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시, 미에 붙은 거니까. 요 미가 마지막에 붙은 조표니까 얘를 파로 보는 거죠. 파, 미, 레, 도. 여기가 시. 개 이름으로 시죠. 시가 으뜸이는 거는 비키. 비키가 되죠. 그런데 비키인데, 여기 시에 이 비키가 음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도 플랫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키가 아니라 내림 나장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랫이 세 개가 붙었다. 그러면 시, 미, 라에 붙는 거죠. 그러면 이 라를 파라고 보는 거예요. 음을. 그러면 파, 미, 레, 도.
으뜸음이 미인. 여기가 미니까. 미인 것은 으뜸음이 미면 이키. 이키인데 여기도 시, 미. 여기 미에도 플랫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표가 적용을 받죠. 여기에도. 그러면 여기도 내림이 붙어서 이 키가 마장조잖아요. 그 내림 마장조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 악보상에 붙어있는 조표, 플랫이나 이게 샵 같은 조표를 보고서 그 곡의 키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키로 변경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키를 바꿔서 거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이아토닉 코드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르고자 하는 곡의 키가 정해지면 그 곡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사마음으로 이제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이제 각 음계에서 3도씩을 쌓아 올려서 그 코드의 성질별로 이름을 붙인 게 1도, 4도, 5도는 메이저 코드, 2, 3, 6도는 마이너 코드, 7도는 디미니시 코드로 해서 각 키별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쭉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다이아토닉 코드 표가 있으면 이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C키에서 C나 D마이너, E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나왔다. 그러면 D키로 변경할 경우에 C는 D로 바꿔주면 되고 D마이너는 E마이너로 바꿔주면 되고 만약에 E마이너 코드는 F샵 마이너 코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이거를 매번 뭐 가지고 다니면서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악보상에 나오는 코드를 이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장조에서 도레 미파 솔라 시도의 미파 시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키로 변경을 하다 보면 이렇게 플랫이나 샵 같은 조표들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다른 키로 변경을 하면 그 키에 맞는 조표를 그 코드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만약에 C, D, E, F, G, A, B, C 우리 그 장조에 나란한 조라고 조표를 같이 쓰는 또 나란한 조라고 있어요. 우리가 C, D, E, F, G, A, B, C가 있으면 C는 A마이너랑 조표가 같고 D는 B마이너, E는 C마이너 이런 식으로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D마이너, E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 이렇게 C는 A마이너랑 D는 B마이너랑 E는 C마이너랑 F는 D마이너랑 이런 식으로 조표를 같이 쓰는 나란한 조가 있다는 거 그거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서 조표가 붙는데 샵은 파도 솔레 라미 시 순으로 붙고 플랫은 시미 라레 솔도 파 순으로 붙는다고 그랬죠. 이게 파가 파에 샵이 하나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G 코드가 되고 G 키 그리고 파하고 도에서 샵이 두 개가 붙으면 D키. 파도 솔 해서 샵이 세 개가 붙으면 A키. 아까 조표 붙은 거에서 마지막 붙은 조표를 시로 따져서 으뜸음 도를 찾아보니까 그 샵이 세 개 붙은 거는 A키가 되고 샵이 네 개 붙은 거를 따져보면 E키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규칙이 있어요. 다섯 개가 붙으면 B키. 여섯 개가 붙으면 F키. F키인데 F에 이게 파에도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파에 이 조표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F샵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솔레 라미 C에 샵이 붙은 거는 도에도 여기 샵이 붙기 때문에 얘도 C샵 코드가 샵키가 되고 그리고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 파순으로 붙는데 아까 이제 붙은 조표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키인지 따져보면 하나 붙은 거는 그 마지막 붙은 조표를 파음으로 해서 으뜸음을 찾아보니까 얘는 파가 나왔기 때문에 F키 플랫이 두 개 붙은 거는 B 플랫키 얘도 C, 미에 붙으니까 요 C에 영향, 플랫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림 나장조에서 여기도 플랫이 붙거든요. B 플랫키. 시미 라
플랫이 3개 붙으면 E 플랫키, 시미 라 레에 플랫이 4개가 붙으면 A 플랫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조표가 어떻게 붙는지 그것만 설명을 하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그런 코드를 직접 바꿔가면서 한번 어떻게 조표가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다장 쪽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C키 곡에 나올 수 있는 코드가 아까 다이아토니 코드표에서 보면 이렇게 C키, 뭐 G7, 아, C코드, G7 코드, A마이너, D마이너, F 이런 코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악보상에서 나오는 코드들을 먼저 다 이렇게 쭉 적어두시고, 얘를 만약에 G키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두세요. 적어두고 지금 C키에서 여기 C키에서 G키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를 원래 C하고 D에 한음 옮기고 레하고 미는 한음, 미하고 파는 반음, 파하고 솔은 한음,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간 음, 세음 반이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세음 반만큼을 다 올려줘서 바꾸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C에서 G코드로 C코드에서 G코드로 바꾸면 본인 거를 포함을 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개로 올라가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섯 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다른 코드들도 다 다섯 개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G7, G7은 G니까 이 뒤에 7이나 마이너 붙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이 코드 이름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G도 다섯 개를 올려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D예요. D. 그리고 D에 붙은 7이나 마이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 마이너 코드는 A 마이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E죠. 그러면 E 마이너는 그대로 적고, D 마이너 코드 D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A 마이너는 그대로 적고, 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C죠. C.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조표나 여기 조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여기 이제 코드에 코드만 다 바꿔주시면 돼요. 먼저 바꿔주시고 17이나 마이너 붙은 거는 그대로 갖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키가 바뀌면 미파시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조표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샵이나 플랫 같은. 그러면 그 바꾼 키에 어떤 조표가 붙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C키는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가 않는데, 아까 G키 같은 경우에 샵이 파에 하나가 붙으면 G키라고 그랬죠. 이 파도솔레라미시에서 하나 붙은 게 G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C키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G키는 파에 샵이 붙어요. 파에 샵이 붙으면 이 바꿔진 코드 중에 F코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없죠? 만약에 F코드가 나온다면 거기에 샵을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그럼 더해보면 F키 같은 경우에 F키를 한번 바꿔보면 F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코드들이 F, B 플랫, C7, G 마이너, A 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E키로 바꾼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놓고 F 코드에서 E 코드 하나, 두 개. 자신하고 하나, 두 개를 내린 거죠. 두 개. 그러면 나머지 코드도 다 두 개씩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붙은 플랫은 플랫이나 샵 같은 조표는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B만 가서 B에서 하나, 두 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A. 플랫은 신경 쓰지 마시고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코드를 바꾸면 여기도 그대로 A 플랫 이렇게 적으세요. 근데 그건 조표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일단 C7인데 그럼 C를 가서 하나, 둘 여기도 내려주면 B죠. 7은 그대로 적어준다고 그랬고 G 마이너 그럼 G를 가서
하나, 둘. 그럼 F죠. F 마이너는 그대로 적고 A 마이너. A 마이너는 A에서 하나, 둘. 그러면 G 마이너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F 같은 경우는 조표가 아까 F가 여기 F키는 C에 플랫이 하나 붙는다고 그랬죠. C에 하나가 붙고 지금 E키로 바꾸는데 E키 같은 경우에는 샵이 파도 솔 레에 붙는 거예요. 샵이. 그러면 여기 바꾼 코드에서 지금 F는 C에 플랫이 하나가 붙었던 거고 E키는 파도 솔 레에 샵이 붙기 때문에 F는 이거 파는 F, C, 도는 C 코드, 솔은 G, 레는 D. 이 코드가 나오는 게 있으면 여기에 샵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파, 이 바꾼 코드 중에 F가 있나 보시면 여기 F가 있죠. 여기에 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도, 도도 있나 한번 따져보면 C 코드는 없죠. C는 없고 솔, 솔이 있나 보는 거예요. E, A, B, G. 여기 솔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샵을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 D 코드가 있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D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F랑 F하고 G에 샵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를 바꿀 때 이렇게 C, D, E, F, G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 바꾼 코드를 몇 개 내리냐, 몇 개 올리냐 똑같이 다 적용해서 바꿔주시고 이 조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7이나 마이너는 그대로 내려서 같이 적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표를 그 해당 키에 F키는 C에 플랫이 하나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C에 플랫이 붙어있던 거고 E키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있는 플랫이 그대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 E키에는 파도솔레의 샵이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 조표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해당 키에 맞는 조표를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 F샵 키를 하나 더 바꿔볼까요? F샵. 그러면 F샵에 나오는 코드가 F샵, B, G샵, G샵 마이너, C샵 7, D샵 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표는 처음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붙어있는 조표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놓고 F에서 D키로 변경하는 거예요. D. 그럼 몇 칸 자신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이 내려오는 거죠. 세 칸. 그럼 세 개. 그러면 B도 세 개를 내려줘야 되겠죠. B. 하나, 둘, 셋. 그러면 G. G 마이너. 이 샵도 신경 쓰지 마시고 G 마이너예요. 그러면 G에 가서 하나, 둘, 셋. 그러면 E 마이너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C 샵 7. 요 샵 신경 쓰지 마시고 C7이면 C를 가서 하나, 둘, 셋. 그러면 A 7은 그대로 적어주시고 D샵 마이너 그러면 D에 가서 하나, 둘, 셋. 그러면 B 마이너가 되는 거죠. 마이너는 그대로 적어주니까. 이렇게 먼저 코드를 다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해당 키에 조표를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샵 키는 F샵이 아까 파도솔 이 샵이 F샵이 여기 파도솔레 라 미의 샵이 붙는다고 그랬죠. 조표가. 그리고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D는 파하고 도에만 샵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F샵 키에는 파도솔레 라 미의 샵이 붙은 거고 지금 우리가 D키로 바꿨으니까 D는 파하고 도에만 샵을 붙여주면 돼요. F나 C코드. 그럼 여기 바꾼 코드 중에 F 없죠? C코드. C코드도 없어요. 그러면 조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F샵에서도 F샵 키에 여기 G샵 마이너, C샵 마이너, C샵 7, D샵 마이너 이렇게 붙은 이유가 이 F샵에는 파도솔레 라미의 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 파의 샵 붙어있죠? 도, 도의 샵 붙어있고 솔의 샵, 레의 샵 이런 식으로 조표가 붙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드 바꾸시는 거는 그냥 쉽게 뭐 하는 반 올리고 뭐 이렇게 몇 얼마가 내려졌는지 그 음으로 따져서도 되지만 쉽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C, D, E, F, G, A, B, C 쭉 적어놓고 그 악보에 나오는 모든 코드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두고 바꾸고자 하는 코드
몇 개가 내려오는지 몇개 올라가는지 그걸 따져서 나머지 코드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표는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한다. 해당 키에 맞는 조표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A키를 한번 바꿔볼까요? A키에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은 A, B마이너, D, E7, F샵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 A키를 이제 G키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G키로 바꾸면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서 A키를 G키로 바꾼다. 그러면 하나, 둘 내려주면 되죠. 두 개를 내려주면 이 B마이너도 두 개를 내려주면 돼요. B, 하나, 둘. 그럼 A마이너는 그대로 적고 D도 D에서 하나, 둘. 그럼 C가 되고 E7은 E에서 하나, 둘. 그럼 D7이 되고 7은 그대로 내려오죠. 그리고 F#마이너. 이 샵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조표는 F. 그럼 F로 가서 F마이너에서 하나, 둘 하면 E 마이너 그대로 적어주고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우선 코드를 이렇게 다 바꿔놓고 A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표가 A키가 어딨냐면 여기 있죠. 파도솔 샵이 3개 붙은 게 A키예요. 파도솔에. 근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G키. G키는 파에만 샵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A는 파도솔에 샵이 붙었는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G키는 파에 샵이 붙죠. 그러면 여기 코드 중에 F가 있는 거에만 샵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F에만. 근데 이 바꾼 코드를 보면 F 코드가 없죠. 그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A에서 G로 바꿨죠. 그러면 이게 솔하고 라니까 여기가 온음 간격이잖아요. 온음 간격이라 온음을 내려줬으면 음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내려준 만큼을 카포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카포를 쓰면 A 이제 뭐 바꾼 G 코드로 치면서 카포를 오는 만큼 다시 올려줘 버리면 두 개를 해서 올리면 그 소리가 A 키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카포를 쓰실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단조곡 하나를 바꿔볼 거예요. 아까 처음에 C, D, E, F, G, A, B, C와 조표를 같이 하는 나란한 조라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C는 A마이너랑 조표가 같고, D는 B마이너, E는 C마이너. 이런 식으로 조표가 같은데, 일단 B마이너 키를 바꿔볼 거예요. 그럼 B마이너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B마이너, E마이너, F#7, D, A 코드. 이런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선, 얘를 A마이너로 바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뭐 마이너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이것도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놓고 B에서 A로 몇 개를 내려오나? 하나, 둘. 이것도 두 개를 내려주는 거죠. 마이너는 그대로 적고 그러면 A마이너가 되고 E마이너는 E에서 하나, 둘. 그러면 D마이너 F#7 여기 조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F로 가서 하나, 둘, 내려오면 E. 7은 그대로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D 코드는 하나, 둘 하면 C 코드가 되고, A는 하나, 둘, 그러면 G 코드가 되죠. 이렇게 코드를 먼저 나오는 코드들을 다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그 다음에 조표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B마이너는 조표가 아까 C, D, E, F, G, A, B, C와 A마이너, B마이너, C마이너, D마이너가 조표가 같다고 그랬는데 B마이너는 지금 D하고 조표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D키는 아까 파하고 도에 샵이 붙으면 D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B마이너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바꾸고자 하는 A마이너는 아까 여기 C코드랑 C키랑 같다고 그랬는데 C키는 조표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것도 조표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꾼 코드에는 여긴 처음에 F#7이 있었는데 B마이너 있을 경우에 여기에 샵이 붙은 이유가 파하고 도에 샵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게 F잖아요. 파. 그래서 샵이 붙었던 거고 지금 A마이너는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기 때문에 E#7이 아니라 그냥 E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음을 지금 B에서 A마이너로
온음 만큼 내려왔잖아요. 나하고 시니까 이 간격이 온음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에서 한 칸이 반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칸 해서 카포를 투 카포를 해주면 A 마이너로 치면서도 B 키 음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B 플랫 마이너 키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B 플랫 마이너에서 나오는 코드가 B 플랫 마이너 F7, E 플랫 마이너 A 플랫 7, D 플랫 G 플랫 이런 코드들이 나와요. 코드가 되게 어렵죠. 근데 얘를 만약에 A 마이너 코드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C, D, E, F, G, A, B, C 이렇게 쭉 적어놓고 B, B 마이너 B에서 A로 바꾼다. 하나, 둘, 두 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A 이 플랫이나 이런 조표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A 마이너 그대로 적어주시고 F7은 F에 가서 하나, 둘 그러면 E, 7 그대로 적고 E 플랫 마이너는 E를 가서 E, 하나, 둘 그러면 D 마이너 A 플랫 7은 A 가서 하나, 둘 그러면 G, 7 D 플랫은 하나, 둘 그러니까 C, G 플랫은 하나, 둘 내려오니까 F가 되죠. 이렇게 코드를 먼저 다 바꿨어요. 초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D 플랫이면 D에서 하나, 두 개 내리고 얘를 똑같이 C 플랫, G 플랫은 F로 바꾸면서 F 플랫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게 가장 큰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마시고 조표는 제일 마지막에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기 플랫은 B 플랫 마이너에서 적용되는 조표이기 때문에 A 마이너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표를 마지막에 적용하셔야 되고 일단 이 B 플랫 마이너가 조표가 어떻게 붙냐를 따져보려면 C, D, E, F, G, A, B, C와 A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가 조표가 나란한 줄하고 같다고 그랬죠. 조표가 그러면 B 플랫 마이너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가 B 마이너니까 여기에서 반음 내려주면 B 플랫 마이너. 여기 위치가 B 플랫 마이너가 되죠. 그러면 여기 아까 C, D에서 여기 중간이 D 플랫이 되죠. 반음 사이가. 그러면 여기 위에랑 똑같이 조표가 같으니까 얘는 D 플랫이랑 B 플랫 마이너가 조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D 플랫 마이너가 조표가 어떻게 붙는지를 알면 얘도 똑같겠죠. D 플랫 마이너는 아까 D 플랫 여기 D 플랫 키가 시미라레 솔에 샵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A 마이너는 아까 C 코드와 같이 C 키와 같이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B 플랫 마이너에서 얘는 시미라레 솔에 플랫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에 해당하는 코드에 플랫이 붙었고 미에도 플랫이 붙어있던 거고 라, A니까 라에도 플랫이 붙었죠. 레, 레에도 플랫이 붙었고 솔, 솔에도 플랫이 붙었던 거예요. 얘는 B 플랫 마이너에서 해당되는 조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 이 조표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 키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안 되죠. 우리는 A 마이너를 바꿨으니까 A 마이너는 C키랑 같이 조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표들이 다 빠졌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을 내려준 거잖아요. B에서 A로. 근데 여기 이제 B 플랫이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간에. A하고 B에서 A로 내린 게 아니라 A 플랫, B 플랫이었으니까 여기 중간에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B 플랫에서 A까지는 반음만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반음은 플랫에서 요 한 칸이기 때문에 카포를 하나를 하시고 A 마이너로 치시면 B 플랫 마이너 음이 나오는 거죠. 코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꾸시면 되고 이제 바꾸고자 하는 코드를 이렇게 쭉 적어두고 적어서 거기에 붙는 세븐이나 마이너는 그대로 내려서 적어주신 다음에 조표를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샵은 파도솔레 라미시에 붙고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파에 붙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C, D, E, F, G, A, B, C 요 거랑
A마이너, B마이너. 요건 장쪽 옥이고 얘는 단쪽 옥인데 이렇게 C는 A마이너랑 좁혀가 같고 D는 B마이너, E는 C마이너, F는 D마이너, G는 E마이너 이렇게 좁혀가 같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파, 그러니까 샵이 하나인 거는 G키고 두 개인 거면 D키, 세 개인 거면 A키, 네 개면 E키, 다섯 개면 B키, 여섯 개면 F샵키, 일곱 개면 C샵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B는 플랫이 아니 플랫은 C 하나 붙으면 F, C 미에 샵이 붙으면 이 플랫이 C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음에 저기 적용이 되니까 내림을 붙여서 내림 나장조가 되는 거고 심이 라에 플랫이 붙으면 여기 미에도 해당이 플랫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림마 여기도 플랫이 4개 붙으면 A 플랫 5개 붙으면 D 플랫 6개 붙으면 G 플랫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볼 때 헷갈리시죠? 잘 안 헤어지시면 이거를 이제 오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좌표가 어떻게 붙는지를 이게 오도 만약에 C에서 도, 레, 미, 파, 솔이죠. 5도씩 다 옮겨보면 C에서 G로 가면 샵이 하나가 붙고 D,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 라, 시, 도, 레 5도로 올려보면 샵이 두 개 레, 미, 파, 솔, 라 5도가 올라가면 샵이 세 개 이런 식으로 요 그림상으로 5도 사이클에서 G가 샵이 하나, D가 두 개, 샵이 A는 샵이 세 개, E는 샵이 네 개, B는 샵이 다섯 개, F샵은 샵이 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5도 사이클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플랫도 마찬가지로 플랫은 이렇게 가면서 C에서 F로 가면서 플랫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코드를 바꿔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외워지시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그림을 많이 보시면서 그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